네,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네, 볼게요. 네. 창과 방패, 오늘 대정부 질문 얘기죠. 네,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창이고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방패인데요.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군인 출신인 두 사람이 한판 붙었습니다. 부대가 이렇게 무리한 휴가를 내준 게 우리는 외압 때문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근거가 면담일지잖아요. 면담일지는 근거가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따져봐요. 그것도 모르세요. 40년간 구제하신 분이.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이거야! 네, 치열했네요. 그런데 네. 오늘 검찰이 이제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추장관 아들이 근무할 당시 민원실 녹취 파일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네, 보관 기간이 3년이 지나서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앙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가 녹취 파일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중앙 서버에 전환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는 뭡니까?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국방부는 고의로 은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나저나 이 정경두 장관 답변하는 정 장관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면서요? 네, 2주 전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욱 육군 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주말 부부, 이 추미애 장관의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 이후에 약간 뜬금없이 화제가 됐어요. 네, 일단 어제 발언부터 보고 오시죠.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장관님 아니라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아이가 수술 한 날도 저는 병원을 가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추 장관 부부 중한 명이 아들 민원을 넣었다는 이 기록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추 네. 장관 본인은 아니고 네.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네. 주말 부부라도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보, 추 장관님 댁에 전화기 안돼 놔드려야겠다. 네, 옛날 광고에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한대 놔드려야겠다 이런 광고가 있었죠. 네, 진보 논객이죠.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도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못한다. 이혼보다 더 멀리 나간 이름 주말 부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부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지난해 말이죠.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남편이 서울에 살면서 재판 등 업무가 있을 때 정읍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 답변서대로라면 주말 부부가 아니라 남편이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달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물어보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명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